그럼 첫 번째로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자이신 서울대학교 조정효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님으로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랜만에 고등과학원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제가 여기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하러 오던데 오늘은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조금 무거운 발걸음 한것 같습니다. 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오늘날 인공지능의 핵심이죠. 인공신경망을 통해 기계학습의 초기 모델을 고안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리학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초를 확립한 놀라운 성과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수상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요? 예, 전혀 기대 밖이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두 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고 이분들의 그 생각을 정확하게 오늘 전달해 볼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기계학습과 물리학,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조정효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수식은 가능하면 보여주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는데 좀제 욕심에 조금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이랑 다르게 올해 물리학상은 여러분들이 1차 함수 아시죠, 다들? 지수 함수 그리고 확률 그 정도만 알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존 호필드 교수님이랑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시죠. 두분 어떤 점이 닮아 있나요? 호필드 교수님은 빛이랑 이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던 물리학자셨고요. 힌튼 교수님은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나중에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신 컴퓨터 과학자시죠. 이두 분이 어떤 닮은 점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뇌에 대해서 지독히 알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도 아주 열정에 넘치시는 분들이시지만 이 젊은 시절에 패기 넘치셨던 때 이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제가 어디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대 때 찍었던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날 그럴 때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분들이 했던 업적이 뭔지 같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들을 염색을 해서 손으로 실제로 세밀화를 그린 겁니다. 카할이라는 분이 그린 거고, 이게 이분도 노벨 의생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업적으로.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뭡니까? 어떤 전기 회로라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연결망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고 지금 이 시각적으로 이 정보들도 처리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런 신경세포들 있고 걔네들이 연결돼 있어서 거기서 이런 떠오르는 현상들이죠. 이런 기억이라든지 시각 처리라든지 이런 떠오르는 현상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휘자가 역할을 하는 뉴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연결 속에서 스스로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전자기기에서 일어나는 작동하는 거를 보면 전자기기는 여러분들 거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최적화된 기계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저 전자 제품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소재 하나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연결 하나를 끊어 보세요. 그러면 작동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 두뇌에서는 이 신경세포 몇 개가 망가진다거나 연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두뇌 연결망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
이 연결망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보시는 것들이 이제 뉴런들의 연결이고 이 이야기에 이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프랭크 로젠블렛이라고 하는 공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분도 역시 심리학을 또 같이 전공한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자들 눈에는 이 예쁘게 생긴 이 뉴런들의 연결이 저렇게 보이죠? 정말 재미없죠? 재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 뉴런에서 핵심은 연결이다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 상위단에 연결되어 있는 이 초록색 뉴런들에서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면 거기에 연결된 이제 보라색 뉴런들한테 신호가 가는 거거든요. 그 신호들이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X1, X2 상위 뉴런에서 W1, W2라고 하는 가중치 합을 가지고 더해서 그 신호가 만약에 정해져 있던 어떤 역치, 빛값보다 크냐 아니면 작냐 그거에 따라서 이 이제 보라색 뒤에 연결된 자식 뉴런들한테 신호를 전달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기본이 되는 빌딩 블록입니다. 그거를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런 신호합 S에다가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S 값이 굉장히 큰 값으로 가면 활성화 함수에서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고 또 음수로 굉장히 큰 값이 나오면 이제 0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일런트하게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현재 딥러닝에 들어가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 펄셉트론들의 조립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이런 펄셉트론을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이제 재미난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 풀어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논리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 그래서 입력에 이제 X1, X2가 있었을 때 이제 네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 중에 논리 곱일 때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와야 되는 그런 연산이죠. 이 논리 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저 펄셉트론이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자,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인 W1이랑 W2 B 값을 잘 정하면 이 문제를 이 펄셉트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W1은 7, W2도 7, B를 10이라고 만약에 딱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X1, X2에 0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럼 S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이 활성화 함수에 마이너스 10을 한번 넣어 보시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패턴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 보면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저 매개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펄셉트론이 논리 곱 연산을 수행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논리 곱이라고 하는 문제를 요 문제 평면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0,0 1,0 이렇게 네 개의 패턴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출력값을 제가 흰 0은 흰색, 1은 검은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 공간에. 거기서 이제 흰 편, 검은 편 나누기를 하는 건데 1차 함수로 여러분들 나눌 수 있죠. 이 파란색 1차 함수로. 네. 그래서 이 위쪽은 그 S값이 0보다 큰 영역, 밑에는 S값이 0보다 작은 영역. 네.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에 넣으면 이 정답 출력을 맞출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펄셉트론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2차원에서는 선, 3차원에서는 평면, 초평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논리 곱도 할 수 있고 논리 합도 할 수 있고 이런 논리 연산들을 할 수 있어요. 왜 처음에 이 펄셉트론을 개발하고 이런 논리 연산을 시작했을까요? 예, 논리 연산들을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 두뇌의 연결망에서 영감을 받아서 펄셉트론을 개발하고 얘네들을 소자로 이렇게 묶으니까 컴퓨터, 인공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굉장히 흥분했죠. 아, 이거 정말 재미난 거다. 이거 해보자. 예. 그럴 때 항상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마비 민스키랑 세이마오 페이퍼트. 마비 민스키는 어떤 사람이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대가죠. 그래서 이분은 아, 우리 두뇌가 이렇게 바텀업 형식으로 아무런 지휘자도 없이 서로의 연결과 협력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리가 없다. 그런 연결주의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가졌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퍼셉트론이 저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하는 문제 풀 수 없다.
네, 실제로 풀 수 없거든요. 자, 저 문제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배타적 논리합은 저런 패턴, 저런 모습이 되겠죠. 자, 저기서 퍼셉트론을 하나 여러분들이 쓴다고 합시다. 퍼셉트론을 하나 쓴다는 얘기는 초평면, 선을 하나 넣는 거거든요, 1차 함수. 여러분들 1차 함수를 하나 넣어서 검은편, 흰편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밤새도록 W1, W2, B 이렇게 아무 막 해봐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 그런데 두 개를 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경계를 가지고 흰편, 검은편을 나눌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친구부터 봅시다. 저 오른쪽 맨 위에 친구는 Z1 평면보다 위쪽에 있고, 그러니까 Z1은 플러스 쪽, Z2도 플러스 쪽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평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저 Z1, Z2 평면에서는 저 오른쪽 위에 기퉁에 있는 저 흰 녀석이 저기 일사분면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세 개의 이제 공도 변환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예. 그럼 비로소 X 공간에서는 풀 수 없었던 저 문제를 Z 공간으로 가니까 풀 수가 있게 되죠. 예. 저 1차 함수 하나 넣어서 흰편, 검은편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X 공간에서는 풀 수 없었던 문제를 Z 공간으로 변환을 하고 나면 비로소 풀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1차 함수를 세 개를 썼죠. 예. 저 과정을 퍼셉트론으로 연결된 신경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정답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상상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혹시 상상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자, X1, X2가 이 Z1으로 가는 퍼셉트론 한 개, 그리고 X1, X2가 Z2로 신호를 전달하는 퍼셉트론 한 개, 그 다음에 비로소 Z평면에서 Y평면으로 가는 퍼셉트론 한 개. 네. 그래서 저렇게 수학적으로 변환을 한 과정을 신경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신호 처리 과정입니다. 네.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한 개의 굉장히 특별한 예시고요. 더 놀라운 거는 수학자죠. 조지 사이벤코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함수 관계 있죠. 입력 x랑 출력 y 사이의 함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함수 관계를 이런 은닉층이라고 하는데 저런 은닉층을 하나 넣은 신경망을 쓰면 어떤 함수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x가 어떤 고양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라면 거기 나오는 출력이 뭐 고양이다.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증명은 저런 신경망이 존재한다는 거를 얘기해 준 거지 실제로 이런 복잡한 신경망의 매개변수인 W랑 저런 V 이런 매개변수 값을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걸 해결한 분이 바로 제프리 힌튼과 그 동료들이에요. 그걸 해결한 연구가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매개변수 값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일단 엉터리 값들을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엉터리 값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힌튼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정답 y true랑 지금 예측한 y 사이 어떤 거리, 오차죠. 이 오차를 정의를 하고, 됐죠? 근데 이 오차는 여러분들의 매개변수에 의존해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개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면 오차가 어떻고 어떤 값을 가지면 어떻고 그 경관,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주는 게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가야 되는 곳은 어딘가요? 오차가 제일 낮은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죠? 예, 이 공간에 샅샅이 다 뒤져보면 됩니다. 여기는 오차가 얼마? 여기는 오차가 얼마? 막 이렇게 다 찾아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밤새도 못해요. 그래서 이 힌튼 교수님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수학에서는 잘 알려진 거죠.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경사를 보고 경사가 하강법, 경사가 낮아지는 경사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제일 바닥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게 경사 하강법이고 그거를 이제 신경망에 도입한 겁니다. 그 논문이 1986년도에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힌튼 교수님이 결혼식 날 아침에 본인의 결혼식 날 아침에 이거를 네이처지에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분이죠. 네. 자, 이게 이제 힌튼 교수님의 하나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기계학습 모형에는 크게 두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분류 모형. 어떤 입력과 출력 Y가 있었을 때 그것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분류 모형. 자, 지금부터 이제 소개시켜드릴 모형은 훨씬 더 강력하고 재미난 모형입니다. 생성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생성 모형을 이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생성 모형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제 또 다른 수상자 존 호필드 교수님의 호필드 모형. 그래서 호필드 교수님은 원래 고체 물리학자였지만 그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생명 현상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연습해볼까요? 여기 제가 네 개의 이진 수 두 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의 패턴을. 네. 이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물론 숫자 8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세트로.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확률 분포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식이겠죠. 그죠? X1, X2가 1이랑 1이 나온 게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자, 1번 패턴이랑 4번 패턴이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빈도수가 2고 뭐 그런 식으로 이 확률 분포를 제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호필드 교수님은 이 패턴을 이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걸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각 패턴 X1, X2에 해당하는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값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낮으면, 지수함수 나왔죠. 에너지가 낮으면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 패턴에 대한 확률은 높아지죠, 그죠? 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패턴은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설계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호필드 교수님이 쓴 에너지는 이런 모형이에요. 당시 통계 물리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 스핀 유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모형은 아니고 이 모형을 기억을 표현하는 데 이제 썼다는 게 이제 굉장히 그 돋보이는 상상력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매개변수가 B1, B2, W12가 있어요. 그래서 이 B1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패턴에서 X 1번째 요소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매개변수고 B2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할 수 있고 W12는 뭐냐면 이 X1이랑 X2라고 하는 요소가 서로 얼마만큼 같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느냐를 표현하는 매개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경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때야 된다고요? 낮아야 되겠죠, 그죠? 자주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이 매개변수들을 잘 선택을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필드 교수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서 이 매개 변수를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를 단순히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 W12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한번 잘 보세요. 재미나죠? X1이랑 X2라고 하는 요소의 이 데이터에서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뇌과학에서 알려져 있는 헤비안 규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두 신경세포가 같이 이렇게 발화를 하면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키고 얘네들이 상관없이 이렇게 발화를 하면 연결이 끊기고 예. 그래서 그 헤비안 규칙이랑 똑 닮아있죠. 이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주어진 저 패턴들의 에너지 값이 낮아지고 쟤네들의 빈도수가 이 모형에서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예. 이게 호필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주어지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X1, X2 이런 값들에서 X2를 만약에 가립니다. 그리고 X2 값이 뭔지 맞춰봐. 이런 문제를 내보면 X2 값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는 이진이니까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둘 중에 에너지가 낮게 하는 X2를 선택하면 되죠. 그게 뭐냐면 이런 데이터에서 지워진 부분을 복원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원 모형으로도 쓰이고 다른 거는 또 뭐냐면 저런 에너지 지평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 골짜기 골짜기에 사실은 데이터가 있을 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꺼내보면 그게 바로 생성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생성형 인공 그 지능 모형에 사실은 이게 원형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튼 교수님이 다시 등장하시죠. 이게 1985년도에.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호필드 모델이랑 모형이랑 같은 모형입니다. 같은 모형인데 이제 이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냐면 어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의 그 빈도수 그리고 이 모형으로 표현한 빈도수 여기서는 제가 Q라고 썼는데요. 이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강제로 줄이면 됩니다. 강제로 줄이는 방식으로 가중치 W12랑 아까 전에 그 B라고 하는 매개 변수자를 잘 조정해서 이 두 분포를 일치시켜 만들면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형을 제가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필드 교수님은 똑똑해서 한 번에 답을 딱 썼지만 여기서는 지금 강제로 두 분포를 억지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볼츠만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지금 보면 뭐 로그도 나오고 막 복잡한데 저거는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볼츠만 머신이고요. 근데 이 볼츠만 머신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보였던 이진 패턴은 요소가 두 개, 원소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의 차원이 굉장히 커지면 예를 들어서 저 이미지 같으면 픽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적용하기에 너무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튼 교수님이 몇 년을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연구그룹에서 15년을 이 문제를 풀려고 매달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년 만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은 그 구조가 이런 볼츠만 머신의 구조를 쓴 게 아니라 제한된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저런 구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랑 이 신경망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빨간 점들이 전부 다 서로 다 연결돼 있죠. 근데 이 제한된 볼츠만 머신에서는 보시면 없었던 파란 신경세포들도 등장했죠. 이게 잠재 변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변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게 차이점이고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원래 그 있었던 그 신경세포, 빨간 세포들끼리 연결 없어요. 그리고 파란 세포들, 숨은 세포들끼리 연결도 없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떤 X라고 하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잠재 표현 Z를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부르는데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본들을 이용해서 볼츠만 머신에서 해야 됐던 그 방대한 계산을 어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을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아이디어가 바로 이 제한된 볼츠만 머신이고 이게 2002년도에 발표됩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발견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금방 말씀드린 그 제한된 볼츠만 머신이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X라고 하는 어떤 제 데이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지금 Z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X라는 표현의 차원이 4개고 Z라는 표현은 차원이 3개예요. 그러니까 더 적은 숫자로 이 데이터를 뭔가 표현한 거죠. 압축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축소해서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제한된 볼츠만 머신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왜 여기서 끝나? 한 번 더 해보면 안 돼? 이 Z를 한 번 더 이렇게 축약해서 더 압축된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계층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점점 더 압축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변환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2층에서 끝날 이유는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심층 신경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전에는 사람들이 이 레이어를 깊게 쌓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이 안 됐거든요. 학습이 안 되고 아까 조지 사이벤크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 보편적 어림 정리, 은닉층 하나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 하나면 풀 수 있는데 많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심층 미등망, 제한된 볼츠만 머신을 쌓아서 만든 이 심층 미등망이 나옴으로써 비로소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그 성과고 이게 2006년이죠.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심층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3층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층에 제가 데이터를 현재 5개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데이터, 제가 5개가 있죠. 이 데이터 공간 X에서. 근데 한 층을 올라가면 그거에 이제 압축된 표현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Z. 그래서 각각이 압축된 표현을 가지니까 또 파란색 5개 생기겠죠. 그죠? 또 한 층을 더 올라가면 이제 초록색으로.
그래서 이 심층망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실은 이 데이터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 데이터들의 묶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X의 분포잖아요. 그래서 어떤 확률 공간에 저 친구 그 묶음을 표현해 보면 이 PX라고 하는 확률 공간의 어떤 점이 되겠죠. 한 점. 예. 그 점이 PZ1이라고 하는 다른 확률 공간의 한 점으로 변환이 되고 역시 또 다른 한 점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층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다른 확률 분포로 바꾸고 바꾸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모형이라는 게 현재는 굉장히 발전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생성 모형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는 모형 중에 대표적인 모형, 확산 모형도 저런 데이터의 변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확률 분포의 변환도 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분야인데 정규와 흐름 또는 최적 수송이라고 하는 주제와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두 분의 업적을 이제 대강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층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이제부터는 정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그 정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우리가 일상생활의 정보가 아니라 기술적인 정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어떤 사건 X에 해당하는 확률 P가 정의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건 X에 대한 확률 P가 정의되면 그 1분의 P의 로그를 씌우면 그걸 우리가 정보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X라고 하는 사건이 100% 일어나는 사건을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확률이 1이 되고 로그 1은 0이잖아요. 그런 사건에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예. 제가 1분 후에도 강연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말에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을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반대로 그 확률이 아주 낮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 엄청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보 I라고 하는 정보가 굉장히 커지겠죠. 예. 그래서 이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건 통신 이론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고 하는데 그런 데 다 들어가는 이론이에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클로드 셰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통신 이론을 만들 때 두 가지 중요한 물리량이 있어요. 하나가 이 셰넌 엔트로피예요. 셰넌 엔트로피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 정보량 I를 사건이 근데 X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대한 이 정보량의 기대값이 바로 이 셰넌 엔트로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이 사건 X가 일어날 그 불확실성이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건 X가 일어나 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획득하게 되는 정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셰넌 엔트로피고 그 다음에 이 정보 이론에서 중요한 게 뭐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정보를 압축하고 얼마만큼 전달하느냐 그거를 정량화에 쓰는데 이제 개념이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X라고 하는 거에 불확실성에서 Y가 주어졌을 때 X의 불확실성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가 얼마만큼 연결이 돼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상대 정보량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로그로 이렇게 정의돼 있지만 이 로그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Q라고 하는 친구의 정보량이죠. 요거는 P라고 하는 친구의 정보량. 그래서 두 분포 사이의 정보량 차이예요. 이거 아까 보셨죠? 제가 살짝 지나갔는데. 그 볼츠만 머신에서 데이터의 분포와 모형의 분포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때 썼던 양이죠. 정보 상대 정보량입니다.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 기계 학습의 여러 군데 알고리즘에 이 정보 이론이 군데군데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해석이죠. 이 신경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전달 과정을 이 정보 이론으로 멋지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입력에 들어간 X가 어떤 숨은 표현 Z를 가지고 그 Z라는 표현을 통해서 출력 Y를 맞추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이거를 정보 이론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X 데이터에서 Y를 내가 추론하는데 필요 없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싹 다 압축해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그래서 Z라는 표현을 얻게 되고 그 Z라는 표현에는 내가 Y를 추론하는데 핵심적인 것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이 신호 처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이론으로. 예. 자, 이거를 이제 얘기하신 분 1999년도에 나프탈리 디시비 교수님.
그래서 자 제가 신경망 이제 분류 모형이랑 생성 모형을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이제 드린 것 같은데 신경망을 기술하는 핵심적인 언어가 뭔 것 같습니까? 수학? 수학에 이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저는 확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확률. 네, 확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핵심인데 그 확률은 날 것 그대로고 이 확률에서 뭔가의 의미 있는 거를 뽑아내는 게 바로 정보거든, 정보량. 네, 확률을 확률로부터 그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계학습이랑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도 가만히 보면 그 각각의 신경세포들이 발화하는 거, 빈도죠. 발화하는 빈도. 그리고 서로 다른 신경세포들이 뭐 같이 발화할 수도 있고 시간 차이를 두고 발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 인과관계, 그런 빈도, 상대적인 빈도 수는 확률이잖아요. 예. 그 확률, 결국엔 이제 다 정보 처리고 예. 정보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정보라는 개념이 사실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저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예. 맥스웰의 도깨비, 맥스웰의 악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기 보면 흰 분자들은 굉장히 빠른 분자들이고 예, 검은색은 느린 분자들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빠른 분자랑 느린 분자를 섞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섞이죠. 예. 근데 저런 도깨비가 한 마리 있다고 해봅시다. 도깨비가 중간에 문을 딱 보고 있다가 빠른 녀석이 오면 왼쪽으로 보내고 느린 녀석이 오면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예. 빠른 녀석과 느린 녀석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예. 사실은 이 빠른 녀석이 있는 데는 온도가 높은 거고 느린 녀석이 있는 데는 온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미지근하다가 온도가 뜨겁고 차가운 걸로 나눠지는. 이건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운 열역학 이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도깨비가 예, 그 인텔리전스 정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지 저 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립이 됐고 그런 주제가 바로 정보 연력학 Information Thermodynamics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물리학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이 자연 현상들을 기술했다면 점차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기술을 하는 방식으로 진화가 되고 예. 그 존 휠러,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의 이제 스승님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 물질, 에너지의 관점에서 점점 이 물리학은 정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남기시기도 하셨고 그분이 하신 말이 It from BC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앞선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생물, 오늘 이제 다른 강연에서도 많이 듣게 될 텐데 이 생물학, 생명정보학을 보시면 여러분들 유전자 다들 아시죠? 사진으로 구성된 그 예, 코드 유전자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까? 우리들은 100년 정도 살면 없어지는데 우리 유전자는 대대손손 계속 이어가잖아요. 유전자가 주인공인가요? 우리는 그냥 이 대를 이어주는 나르게 메신저일 뿐이고 예. 그런 철학적인 관점도 등장하고 이 정보라는 개념이 과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인포스피어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예.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과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환경 이거를 같이 하나의 큰 바이오스피어로 봐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컴퓨터, 로봇,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그물망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세상을 인포스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망,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저랑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컴퓨터랑도 지금 연결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정보들이 전달되는 그런 세상, 인포스피어.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대한 고민을 하는 철학 분야가 있습니다. 정보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을 가만히 보면 점점 더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코페르니쿠스, 지구가 중심인 줄 아니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또 뭡니까? 다윈. 사람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동물처럼 다 진화를 하네. 그 다음에 또 누군가요? 프로이트. 내가 자의식을, 내가 의지가 있고 뭔가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무의식에 지배되네. 나도 동물인가? 지금은 어떤가요? 기계 인공지능. 진짜 내가 특별한가? 점점 사람의 특별함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물리학상을 이 인공지능에 준 이유가 아마도 현재 뭐 알파고라든지 그 챗GPT 같은 이런 성과,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그런 파급 효과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과학에서도 이 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작의 이정표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재밌다는 의견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심층 믿음망에서 Z로 변환하는 과정이 압축의 의의가 되어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Z가 X에 단순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압축된다면은 다시 X를 구해야 되는 경우는 없을지,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다시 해당 과정을 역행해야 되는 경우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Z로 가는 과정이 데이터에서 제가 그 출력을 생각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압축 과정이 맞고요. 근데 일단 압축을 하고 나면 원복은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대로 X는 사용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X에서 들어있는 잡음들은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여기 왼쪽에 계시는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그 최적화 함수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1- exponential minus 분의 1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니까 그 좌측의 경계면을 온오프를 마이너스 5랑 5로 설정을 해놨길래 그거가 먼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로 봤을 때 미니멈을 조사를 해서 그 에너지가 최소값이 되는 곳을 찾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로컬 미니멈이랑 글로벌한 미니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질문입니다. 아, 예. 아까 전에 잘 보셨네. 지수 함수에서 활성화 함수를 봤는데 거기서 5랑 마이너스 5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써서 그런 거,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경관에서 경사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정말 바닥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재수가 없어서 여기 언저리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계산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만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장 중에 천 개만 가지고 오차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천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럼 경관이 조금씩 바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마다 그 로컬한 거기 미니멈에 빠지는 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사하강법을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강연해 주신 조정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